늦봄, 묵꽃들이 진 자리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모란. 윤기나는 여러 겹의 꽃잎과 크고 풍성한 꽃송이에 잔잔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꽃의 왕 모란이 국립고궁박물관에 활짝 피었습니다. 모란과 함께 조선 왕실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안녕 모란. 네, 모란은 여러 가지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었고 또 우리한테는 부귀 영화의 상징으로 매우 친숙한 꽃입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흉내라든지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의례에 주로 활용되면서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이렇게 모란이 가진 다양한 상징 의미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빨리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을 담으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모란은 왕실의 정원을 가꾸는 꽃나무로 사랑받았는데요. 수려한 모습이 여유와 품위를 가진 왕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기고 사랑한 모란을 만나볼까요? 전시 시작은 모란꽃이 만발한 정원 같은 공간인데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색의 모란꽃이 피어납니다. 꽃길을 따라 걸으면 선조들이 가꾸고 즐긴 모란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창덕궁 낙선제 뒤뜰에서 모은 짙은 모란 향기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빗소리와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봄 기운 가득한 날, 궁궐을 산책하는 듯하네요. 모란 정원에는 조선 후기 화가들이 그린 다양한 모란 그림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묵으로 피워낸 검은 모란의 풍성함이 담긴 심사정의 묵 모란도는 절제되고 세련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조선 말기 문인 화가 소치 허련의 그림을 모은 화첩과 산수 화회도, 꽃과 나비에서도 화려한 모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무늬로 피어난 모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나전 가구, 화각함, 청화백자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공예품에도 풍요와 영화를 비는 왕실의 바람이 풍성하고 화려한 자태로 피어 있습니다. 복을 불러들여 담는다는 의미의 보자기에도 모란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삶의 행복을 기원하는 모란 무늬는 일생 중 가장 경사스러운 예식인 혼례에도 사용됐는데요. 혼례복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상 무늬를 수놓아서 갓 결혼하는 부부의 앞날에 온갖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을 했는데요. 모란이 워낙에 부귀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례복에도 이 결혼하는 부부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모란을 담았습니다. 또 이 외에도 석류라든지 연꽃과 같이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무늬들을 함께 넣기도 했고 또 행복을 상징하는 나비를 같이 수놓아서 결혼하는 부부의 앞날에 온갖 복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피어난 모란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했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왕실 인물의 마지막을 배웅할 때 모란을 썼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흉내 때 사용한 다양한 물건에 모란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그려진 병풍이라든지 또 신주를 모시는 가마나 의자 같은 것에도 모란을 조각해서 장식을 했는데요. 왕실의 흉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인이 된 국왕이나 왕비가 조상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례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란 장식에는 이처럼 왕실의 안녕이라든지 나라의 번영을 비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모란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체험도 마련돼 있습니다. 모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부귀영화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을 때처럼 안녕이라든지 번영을 비는 그런 좋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시장을 방문하셔서 모란꽃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함께 또 그 속에 담긴 여러 좋은 의미들을 한번 흠뻑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담고 화려하게 피어난 꽃송이. 그 화사한 향기 속에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안녕, 모란.